좋았었던 경기를 정말 2대0으로 앞서갔던 그런 경기가 지금 확실하게 동률을 냈거든요. 예. 동률을 냈을 때 에이스당 카드가 나와서 확실히 분위기를 반전시켜준다면 또 리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랜드라인 S에서 대결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 두 명 선수는 선수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어느 선수 올려보냈지 위기상황 팀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를 올려보내는 공군 에이스거든요. 예, 자, 그렇죠. 지금 스코어는 2대2지만 주도권 내준 상황이에요. 예, 지금쯤 돼서 팀의 에이스인 자 민찬기. 민찬기가 김동원을 야, 근데 상대가 저그가 아니라 테란입니다. 민찬기 선수에게. 예, 민찬기 선수 기다리고 있는 종족전은 이 저그전인데 상대는 저그가 아닌 김도호 선수죠. 예, 뭐 이 이영호 선수를 잡았던 기록이 최근 기록이긴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테란전이 너무나도 약했던 민찬기 선수였거든요. 과연 그 팀의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오늘 해줄 수 있을지, 이영호 선수를 잡았을 때 그 느낌을 보여줄지, 혹은 그 이전에 연패를 할 때 그 느낌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상대는 김도우 선수입니다. 민창희 선수이 테란전에서 부진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네. 자, 오늘 경기에서 이 테란전에 승리 따낼 수 있을지. 상대는 이제 새롭게 영입이 된 김도우 선수예요. 네. 출전 기회가 주어졌고요. 김도우 선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에스텍스 입장에서는 엔트를 되게 잘 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창희 선수가 테란전에서 이영호 선수 이기기 전까지는 분명히 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고, 김도우 선수는 테란전 성적이 좋거든요. 그리고 한번 만나서 그랜드 라인에서 민창희 선수에게 김도우 선수가 이겼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김도우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감 있게 경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판이 마련이 된 거예요. 네. 프로리그 내에서 한번 맞대결을 펼쳐서 김도우 선수 승리 따낸 적이 있죠. 상대는 1대0으로 앞서가고 있고 프로리그 내에서는 테란전 전승이에요. 예, 뭐 지금 지난 시즌 0910 시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었는데 승률 자체도 좋습니다. 9승 5패로 64%라는 뛰어난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 민찬기, 자, 김동우 선수 입장에서는 쉬운 상대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최근 경기 민창기 선수 테란전 이영호 선수의 승리를 따냈습니다만 그전에는 내리연패였죠. 네, 그 승리가 민창기 선수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는 이번 경기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다른 선수도 아니고 이영호 선수이기 때문에 그 이영호를 잡고 나서 그동안 정말 죽을 쓰고 있었던 테란전이 앞으로 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느낄 수 있게끔 멋진 경기를 민창기 선수 쪽에서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엑스의 기대주 김도호 선수 프로리그에서 해성과 같이 등장을 해서 연전 연승을 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보여줬죠. 예, 와, 정말 뭐 신인으로서는 보이기 힘든 그런 대단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자, STX 소울 팀으로 이제 또 옮겨 가게 되면서 자, 이 팀에서 좀 더 이 새로운 그런 모습 또 활약들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대테란전에서 다섯 번의 테란전 경기 경험이 있습니다. 네. 3승 2패 성적인데 2패는 이영호 선수에게 패배했고요. 네, 이영호 선수에게 패배한 거 말고는 뭐 김기현, 민창희, 구성훈 선수 등등 다 이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도호 선수의 대테전 실력은 상당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민창희 선수가 경기를 했을 때도 좋지 않은 경기로 또 뒤집은 또 이런 김도호 선수의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중후반 안에서 김도호 선수의 뭐 화끈한 운영, 그리고 또 전략 자체도 김도호 선수가 잘 또 사용을 하는 세란이기 때문에 뭐 재밌는 경기도 김도호 선수 쪽에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민찬기의 약점이 테란전입니다. 저그네 승리 공구 10 시즌 64.7% 보였습니다만 이 테란전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자, 오늘 경기에서 민찬기 선수가 자신의 약점으로 꼽히는 이 테란전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 김도호만 잡아주면 다시 3대1로 이기고 매치포인트 만드는 거예요. 예, 뭐 이 팀의 에이스라면은 무조건 잡아줘야죠. 김도호 선수는 아직 신인급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그 발전 가능성을 보면서 키워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민찬기는 뭐 다 컸어요. 네. 팀의 에이스라는 것은 다 큰 선수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즌부터 공군 에이스 에이스를 활약하고 있는 민찬기 선수, 에이스라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팀을 구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과연 민찬기와 김도호 참아낼 수 있을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 가겠습니다. 네, 반쪽짜리 선수는 절대 에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분위기가 좋다라면 그 기세를 바탕으로 저그전이 아니라 대란전을 극복해야 되는 민창기예요. 김도우 선수 에스텍스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각인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어떤 경기가 나오는지 경기 준비 끝났어. 5세트 대결 시작! 컴온!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민찬기 선수의 진영이에요. 자, 민찬기 선수는 1시에 위치해 있고요. 이에 맞서는 김도우 선수는 11시에 그랜드라인 SC에서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민찬기 선수는 예, 승률이 지금 너무 낮죠. 이 지난 시즌에서 이 꽤나 많은 그 출전을 했었고 정말 이 잘했던 때가 있는데 갑자기 부진에 빠져버리면서 승률이 40%가 안 되는 승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자 나갑니다. 네, 민찬기 선수의 일꾼이 지금 센터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예, 거의 뭐 8배럭 센터 쪽에 8배럭이 예상되죠. 예. 자 여기서 뭐 전략적으로도 극복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뭐 극복을 하면 자신감을 얻는 것이거든요. 일단 베럭스 센터 베럭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민창기 선수고요. 서플라이 자, 여기서 이제 그 좀 취향의 차이가 발생되죠. 네. 이 아래쪽으로 빙 돌아서 U 알파벳 U를 만들면서 할 것인가 승리의 V를 만들던가 예. 부위요? 부위면 괜찮은데요. 부위면은 민찬기 곤란한데요. 네. 부위 짜면은 진짜 기가 막힌 건데. 자 오른편으로 바로 갑니까? 뭐 오. 그냥 가도 되긴 예. 되는데. 그럼 바로 발견하네요. 대가 이게 가로막 야, 김도우 이걸 또 보네. 아, 이거 완성되면 다행이에요. 완성되면 다행입니다. 이거 중간에 취소만 하게 돼도 이건 난리나는 거예요. 난리나는 거예요. 빠집니다. 자 이게 건물 위에 올라타면서 이게 운이 좀 필요하겠는데 운. 예, 돌고 또 돌고. 아 민찬기. 완성은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 전략이 걸렸습니다. 예, 완성은 시켰어요. 예, 완성은 됐는데 SCB도 와서 완성은 됐을 텐데 김동호 선수가 미리 알아버렸죠. 자. 그리고 깜짝 쇼가 됐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머리 휙 예, 오지 않아야 시기에 머리들이 오면서 네. 아, 좀 난리를 피웠어야 되는데. 자, 뻔히 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오픈쇼가 됐어요, 오픈쇼. 예. 보여주고. 네, 나 이렇게 하겠다. 이벤트를 알려주고 하면 그 이벤트가 아닙니다. 다 네, 알아요. 이 재미가 없어요, 해야죠. 그러면. 예, 네, 그렇죠. 그냥 예보죠, 예보. 예. 네. 네. 트렁크에 이 풍선 막 90개씩 막 깔아놓고. 네. 그래야죠. 사랑한다. 그래놓고. 네. 이거 메시지 해놨으니까 와서 봐. 예. 이게 얼마나 감동이고 뭐가 없습니까. 네, 전화해서 이벤트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재미없죠. 네. 네. 일단 걸려가지고, 김도우 선수, 민창기 선수 입장에서 일단 초반 상황이 썩 재미없게 됐습니다. 예. 네. 입이 벌어질 만한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야 네. 되는데 아 걸렸습니다. 아, 입을 좀 벌렸어야 되는데 예. 자,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 손해만 봤거든요. 자체적으로 상대방은 그저 정찰 한번 갔을 뿐인데 심리적으로도 쫓겨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가뜩이나 태태전 실력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윙창기 선수가 더욱더 쫓길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베럭스로 정찰한다는 거 베럭스로 정찰하는 것 만 일단 민창기 선수가 치아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정찰은 지금 아래쪽으로 돌고 있는데 네. 그래 지금 센터 베럭스 올렸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죠. 그렇죠. 펼크리도 예. 늦고 SB 숫자도 김도우 선수가 더 많네요. 예, 마중도 뭐, 나가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머린들이 지금 뭐 바깥쪽이 없다는 사실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예. 자 위로 올라가는 스타포트 선택을 하고 있는 김도우 선수예요. 예, 할 거 다 합니다. 김도우 선수 뭐 혹시라도 뭐 이 다른 쪽에 뭔가 예, 숨겨지었을 수도 있다. 팩토리 같은 것들 재밌게 되는데요. 예, 모두 다 보고 있고 말이죠. 예, 원팩 원스타 대 투팩. 일단 안만한 멀티가 있는지 없는지는 김민창기가 파악은 해야 됩니다. 베럭스가 거기까지 간 지금 상황이라면요. 예. 이렇던 손에 예. 예, 손해를 저 투투리로 지금 만회를 하겠다라는 생각이긴 있는데 자, 그 찝찝함이 사라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민창기 선수는 네. 깊숙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라면 김도우 선수가 이 정도로 상황이 좋다라면 굳이 본진 위에서 커맨센터 건설할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커맨센터라면 그냥 내려와서 심리적으로 건설했을 텐데 민창기 선수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이상하다는 판단도 했을 겁니다. 벌써 랜덤 데미지 들어와서 네. 안 맞아요. 이제 맞았네요. 예. 자, 두 대 중 한 대 네, 들어가는 골이거든요. 네. 네. 무지하게 던지는데 머린이 한 개나 안 잡히지가 잡혔네요. 오! 자, 둘, 오! 오! 막판에 대박이 터지는데요. 야, 아, 다 봤어요! 네. 이게 이렇게 되네요, 또. 다 걸리네요. 네. 하려는 거. 야, 그걸 또 달려갑니다! 네. 야?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저도요. 깜짝 놀랐는데. 와! 네. 예. 아, 클럭킹까지. 예. 자, 이 상대방의 체제는 확인하고, 예. 자신만의 이벤트를 준비하는데요. 정말 어렵게 베럭스 건설했는데, 잘 못 봤고, 그냥
하는 수순대로 했던 김도우 선수는 벌처 한 기로 모든 걸 다 봤습니다. 예. 네, 초반 출발 안 좋죠. 예. 시작은 예. 뭐 이 레이스야 된 데뷔는 하고 있긴 있는데 자 투팩토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력들 뭐 데뷔가 된다면은 또 보여주기가 힘들죠. 네 나가다가 봤습니다. 또 베럭스에 걸렸어요. 버처 4기 저 위로 올려 보내고 있는데 상대가 네. 클럭킹 레이스를 준비한다는 거 가문이 있어요. 일단 민창기에서 우선 올렸습니다. 지금 아머리랑 네. 아카데미 지금 확보를 했어요. 예, 그거나 지금 더블 커맨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스캔이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 예. 커맨드 대신 하나 더 가져왔던 팩토리가 별다른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계속 손해가 누적돼 버리거든요. 최대한 어떻게든 SP 피해 없이 막아주면서 피해는 있겠지만은 최소한의 피해로 막아주고 마인을 앞마당에 이제 매설을 하면서 네, 김도우 선수가 멀티를 빨리 가져가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아 레이스 예 저 뭐 골리앗이 다수가이거나 아, 또 이 골리앗 사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이 도망가는 클로킹 레이스를 잡기가 쉽지 않고요. 한계 들어가지고 야 근데 SP의 리페어 되게 좋은데요. 계속 네 1킬밖에 되지 않았고 이제 2킬. 예, 또 이 마나가 떨어지는 레이스라면 저 앞마당 쪽 가고요. 새로운 레이스가 아 벌처 마인 매설 다 됐나요? 그냥 만약에 남아있다면은 앞마당 쪽에 매설을 하면서 김도우 선수가 멀티를 못하게끔 해주면 상당히 좋을텐데 예. 민창희 선수가 아직 신경을 못 써주고 있네요. 내가 못 먹는다면 상대방도 못 먹게 미리미리 좀 좀 작업을 해놓는 게 좋은데 말이죠. 네. 견제 또 견제 앞마당까지 늦춰놓고 있어요. 스캔 한 박스기도 힘들어요. 아우 잘 살렸고요. 이러면서 코멘 센터 자 또 지금 예, 센터 쪽에 있는 저 레이스들은 아, 레이스 하나는 또 만화 채우고 있고 또 옵니다. 새거 와요. 새거 나와요. 새거 예. 지금 벌처가 할 수 있는 게 안마나 견제밖에는 없는데 벌처가 차라리 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민창희 선수가 약간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수비에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벌처를 잘 사용을 못해주고 있는데 마인 심고 마인이 없다라면은 좀 가서 견제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앞마당 쪽에. 예. 자, 저기 지금 들어와서 하나하나 이 마나 떨어진. 아, 예. 못 잡나요? 예, 그리고 또 이 마나를 채워가지고 오는 그 레이스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마인이, 아, 마린이 마인을 제거할 때 벌처로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한데 그런 역할이 없다면 이것까지도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와요. 오, 하나도 제거하면서. 네. 예. 길을 만들고요. 자, 예, 길을 만들긴 만들되 지금 아직은 유닛 숫자, 뭐 개체 수가 많은 상황은 아니니까요. 예. 네, 아우, 마인이 또 어디에 있을지 확실히 예, 파악하기 힘든데 무리해서 나갔다간 잡힐 수도 있어요, 마인에. 스캔이 달렸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김도우 선수는 해야죠. 3팩까지 올리고 있는 민창기 선수. 김도우 선수는 네. 레이스 통해서 민창기 선수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입혔고요. 활용은 김도우 선수가 좋은데 아직까지 원팩, 이제 투팩이 올라가는 상황이라 네,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탱크 4기. 자, 곳곳에 마인이 매설 돼 있고요. 아, 그리고 레이스, 아, 또 수리, 아, 또 마나도 지금 차있는 상태에서 시야 헉과 함께 또 이 견제 들어갑니다. 탱크 4기 스캔 뿌리고 마인 제거하고요. 네. 아, 센터 초롱이 밀고 들어오는데요. 시리즈 모드. 탱크 숫자가 좀 차이가 나고. 예. 자, 또 시야 확보를, 또 제한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배럭을 좀 파괴시켜줘야 될 때가 됐는데요. 골리앗이 또 사업이 돼서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한번 접습니다, 김도우 선수. 네, 팩토리가 많이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김도우 선수가 되게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레이스. 네. 까다로워요. 배럭 스캐지는 안 되는데요. 시야 확보가 되거든요. 자,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이거 툭툭 때리다가 병력 많이 안 오면 그냥 치고 올라가겠는데요. 예. 찬스죠. 자, 컨트롤해서 탱크를 잡아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저 스캔이 없어질 때쯤 돼서. 예, 벌처 급제입니다. 예. 탱크, 예, 탱크 한 대만 잡으면 이거 그냥 올라가요. 아, 한 대 잡혔고. 네, 그냥 올라갈 수 있죠. 지금 병력이 예. 얼마 있지도 않습니다. 자, 언덕에서 그냥 올라올 준비하고 있어요. 네, 언덕을 잡은 것까지 좋은데 숫자가 모자라니까. 여기서. 와, 야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자 아래쪽 것도. 아 레이스 때문에. 아 손에 누적인데 여기서. 오, 그래 두 개 잡았어요. 자 저건 저것마저도 잡아야 되는데요. 아 이거 아우. 올라오다가 아, 예. 올라오다 잡혔어요. 예, 예, 실수하면 안 되죠. 예, 좀 압도적으로 좀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아, 조그만 그 실수도 있었고, 한 번에 그냥 탱크가 퐁 하고 그냥
여러 대가 동시에 터져버리는 아픔을 또 맛봤습니다. 추가 확장 준비하고 있는데 언덕에서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예, 김도훈 선수의 활약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벌처 탱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민창규 선수도 센터 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센터가 좋은 위치는 좋은 위치예요. 그래서 시야가 좀 제한돼 있음에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자, 레이스 그리고 또 스캔 사용해주면서 센터를 뺏으면서 또 이 탱크도 아끼면서 예, 상대 탱크를 잡아주는 예. 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야, 이거 좋아요. 야, 이거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이거 예. 예, 병력 묶어두면은 만약에 센터에 병력이 투입이 안 된다면은 김도훈 선수가 센터를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테로에다 마인 신고 본진에다가 벌쳐 드랍하고 아. 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병력 고립됐을 때 앞으로 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예. 들어가서 읽고 진짜 좀 줄여주고 있어요. 자, 더더욱. 자, 예, 막히게 지금 병력이 나와서 어쨌든 일꾼 손해가 크진 않은 건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네 안에 벌쳐 들어갔어요. 앞바닥 쪽에 벌쳐 들어갔습니다. 앞마당까지 휘둘리고 있어요. 야, 예. 김동 잘하는데요. 위쪽 아래쪽 다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이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창기는 센터 쪽에 민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병력들이 이쪽에 모두 전진 배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 벌쳐 영수 활동을 하고 있다면은 다섯 번쯤 걸리면 또 바로 일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창기는 되게 이제 머리가 아파졌어요. 예. 추가 확장 5시에 가져갔는데 네. 돌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또 가요. 또 갑니다. 이번엔 바스 다시 봐야죠 이제. 네. 대비해야죠. 자, 저 마인을 이용하려고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예, 탱크인가요 그러면? 아, 이 그라스 진행 경로에 일꾼이 있었거든요. 자, 5시도 들켰나요? 벌써 가는데요. 이런 확실히 알죠? 이제 알겠네요. 네. 자, 일이 정말 안 풀리고 있습니다. 민창규 선수. 네, 예. 이러면서 김도훈은 멀티를 또 가져갔기 때문에. 어? 그래도 여기서 그라스 제거를 했죠. 5시 멀티 잘 돌려야 되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벌쳐 와서 막아야 됩니다. 자, 벌쳐 좀 세기라. 아, 이거는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예, 이 주위에 유닛이 없단 말이죠. 자, 입구 쪽에서 스타포트가 굉장히 좋은데요. 멀티를 네. 남겨야 돼요. 아, 그리고 스타포트를 먼저 사용했던 김도 선수이기 때문에 9시 멀티가 되게 안정적인 멀티가 됐어요. 3멀티이기 때문에. 아, 야, 김도 선수가. 예. 되게 유연합니다. 와, 그래도 끝까지 잡아내네요. 네, 이거 와야 되는데요. 아래쪽 탱크 진출하는 거. 예, 바점 아인으로. 오. 탱크 3개. 저 위에 언덕 쪽에 있던 명령. CG 프로그램 아래쪽으로 내려서 배치합니다. 아, 가둬두고 있는 형태죠? 니은자로 지금 만들어 놓으면서 이 민창희 선수의 병력들이 좀 갇혀버리는 것처럼 보이게 됐는데 이제 여유 유닛이 있으면 당시 그냥 뭐 가도 되겠는데요? 네, 팩토리 숫자도 모자르고 드랍심이 이제 2대. 좀 있으면 뭐 3대, 4대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야, 이거 아래쪽 멀티를 선택한 민창희 선수에게 계속 본진 드랍이 오니까 민창희 선수를 힘을 어디다 둬야 될지 정확히 판단이 안 서는 자,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자, 이게 완성되나요? 예, 터렛이 완성됐고. 자, 신경 못 쓰여! 야, 이것도 이렇게 잡아내네요. 네, 이게 문제예요. 드랍스 두 개. 예. 올라가서 지금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지만 5시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예, 두 대 분량이 더 세긴 셀 텐데. 예, 근데 저 아래쪽에서 오는 저 병력이 문제거든요. 이 병력이 문제거든요. 자, 오늘 드라시 병력이 1차 병력이고 2차 병력까지도 아 이쪽 뒤쪽에 내리면 아 진짜 저 탱크부터 1점사 네 SCB도 나와야 됩니다. SCB 없나요? 자, 여기 피해를 예,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멀티예요. 자, 탱크와 벌처에 의해서 이 5시 쪽 장수 못하게 됐고요. 그래도 병력이 와서 정리합니다. 네, 드랍십이 이제 두 개가 아니라 이제 세 개, 네 개가 되거든요. 그때 타이밍이 정말 무섭습니다. 야, 이거 센터 위험합니다. 대기 기자 센터 쪽은! 네. 자, 센터 쪽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냈고요. 5시 공략하다가 이 센터 가져가고 있어요. 야, 이거 멀티도 김도호가 많고요. 센터도 김도호가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드랍십도 김도호가 많습니다. 예. 아, 지금 이 물량의 차이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뭐 9시 쪽을 안전하게 확보한 이 김동우 선수라서 모든 일들이 총동원 할 수 있거든요, 이 지역에. 자, 이쪽에 차를 잡아버리면은 자, 힘들어지니까 우선 오지 못할지 막아둬야 되거든요. 네. 민창기 선수. 팩토리가 거의 뭐 두 배 차이라 지금은. 야, 민창기 선수가 수비하는데 급급한 상황인데 뭐 드랍십도 있고 멀티도 많고
와, 김동호 선수가 확실히 타타전에서만큼은 이창희 선수가 아직 더 네,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김동호 선수가 더 멋진 경기 보여주네요. 예, 뭐 언덕 위쪽에 이 탱크 배치 해놓으면서 앞마당을 지키는 건 좋은데 김도우 선수가 이 5시 쪽으로 공격을 가면 또 문제입니다. 예, 이 드랍식 최대불량. 예, 어딜 가도 되죠. 어딜 가도 진짜. 예. 자, 이번에 드랍 데뷔까지 지금 해놓고 있는 민창희 선수. 김도우 선수 공격을 막아내야 좀 또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예, 진짜 민창희 선수의 초반 전략이 걸린 게 어떻게 보면 김도우 선수가 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운보다는 진짜 김도우 선수의 엄청난 연습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캐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 출발이 예,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야, 이 탱크는 지금 막아냈고요. 예, 자, 이번 이 경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아야만 좀 공정해지는 것이거든요. 민창기 그렇죠. 선수는 9시 확장을 제대로 예, 잘 가져가고 있고 추가 확장 또 가져왔기 때문에 말이죠. 예. 자, 김도우 선수 9시 잘 돌리고 있는데 반면에 민창기 선수 5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예. 계속 파상 공세입니다. 아직도 팩토리 4개인 것 같은데요, 민창기 선수는요. 예. 나오는 병력 숫자가 이건 뭐 대화가 안 되죠. 예. 지금 뭐 5시 지역을 어쩌지 막는 건 다행이지만 다행일 뿐입니다. 그냥 괴롭힘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혹은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피해예요. 언덕이 잡고 이 5시를 좀 잘 돌려야지만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야, 계속 내려옵니다. 계속 상대방 치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요. 네. 자, 걸어오는 쪽과 날아와야 되는 쪽. 분명히 걸어오고 또 이 드랍식 태우고 물량 많은 쪽이 위한 건 사실이거든요. 야, 초반 공격은 민창희 선수가 더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야, 벌처 이후로 지금까지 진짜 초지일간 지금까지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도우 선수가 이 타이밍에 또 들어옵니다. 뻥! 공격 한번 받고 언덕 위에 있는 병력을 걷어내고 있는 김도우 선수. 백업 병력 와서 걷어내야죠. 예, 정리해야 되는데요. 예, 있어요. 하지만 예, 드랍식 최대 불량에다가 추가로 이 지원군이 오고 마인. 어렵네요. 어렵네요. 예. 올리고 있습니다만 컨트롤로 지금 극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네요. 예. 뭐 그래도 마지막까지 집중하면서 병력을 걷어내고 있어요. 예. 가장 추가 면이 어떻게 막죠? 최소한 여기는 민창기가 든든하게 가져간 상태에서 6시, 7시 이런 식으로 이어가야 되거든요. 여기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민창기. 호수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탱크 한 대 이러면서 두 대, 세 대를 잡아내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건데 자원 채취도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사실상 이 확장 기지에 밀리면 끝난 거죠. 예. 자원 채취를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 야, 이러면서 멀티 다 먹고 있습니다. 스물스물 12시 먹었고요. 7시 안마당 먹었고요. 자원 확보량에서 꽤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격은 계속 김도우 선수가 하는데 공격을 하면서 멀티 하나하나 계속 들어갑니다. 김도우. 12시에서 또 9시까지. 아, 연패 중이었었습니다만 마지막 경기 결과가 이용호 선수를 잡았던 민찬기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 김도우 선수가 이 공군 에이스 에이스인 민찬기를 거의 잡았네요. 이제 네. 자원 차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벌어지기 마련이고요. 이 5시 한 가지 희망이었는데 5시까지 무너졌습니다. 되게 부지런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김도우 선수가 뭐 APM도 되게 빠른 것 같아 보이고 정말 여기저기 되게 부지런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네, 공격 계속 가고 아래쪽도 공격 가고 한 곳만 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치고 레이스 치고 드랍스 치고 이러면서 뭐 다 먹고 야 진짜 예, 김도우 선수의 공격이 되게 빠릿빠릿 운영도 되게 빠릿빠릿합니다. 예, 5시를 공략하는 척하다 병력 빼서 센터 쪽에 있는 병력도 다 잡아먹고요. 예. 자, 민창기 선수가 드랍시의 병력 태워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아유 되게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해요. 이거 예. 되게 위험합니다. 지옥이죠 여기. 예, 희망이 사라지죠. 네. 자, 여기서 야, 이건 진짜 그만큼 김도우 선수가 많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나오기가 이제 힘들어요. 드랍시까지 네. 파괴가 돼서 너무 부지런하다 보니까 민창기 선수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입니다. 야, 움직여서 빈 공간을 만들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두 경기를 앞서 나갔던 공군 에이스인데 네. 연속으로 지금 세 경기를 지금 내주게 생겼거든요. 예. 언덕 위에서 김도우 선수 자리 잡으니까 와, 이기는 싸움만 해요. 아, 이럴 필요는 없고 솔직히 그냥 가도 되거든요. 네, 그냥 언덕 그냥 탱크 위에 내리고 지상 병력 어떻게든 찍어도 되는데 야, 이런 상황에서 김도우 선수 끝까지 컨트롤 멋진 모습 보여주네요. 예, 지금은 뭐 좀 퍼져도 될 만한 네. 상황은 예, 맞긴 맞죠. 퍼지질 않아요 김도우 선수. 타이트하게 운영을 네. 합니다. 아주 담백합니다.
꽉 잡고요. 네. 빈틈 없이. 아, 밀고 한번 내려와 보지만, 이 김동서 선수의 라인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오, 지금, 저... 예, 1차 방어선이고. 어우. 야, 형모, 진짜. 지지!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번 경기, 김동 선수, 민찬기 선수를 압도하는 운영을 보여주면서 1승을 더해서 SS소울이 3승을 찍었어요. 네. 자, 말 그대로 그 압도라는 표현이 맞네요. 네, 김동 선수가 민찬기 선수의 초반 전략을 네, 엄청난 맵 연구와 감으로써 찾아내더니 그 이후부터는 완벽하게 김동 선수 페이스로 경기 끝날 때까지 나 김동다 STX에 보여주는 거예요. 시험을 보냈어요. 네, 네 STX 선수 새롭게 새 출발을 한다. 아, 게다가 상대팀 에이스를 이렇게 잡아냈죠. 예. 뭐 이렇게 몰래 뭐 센터에 모집고 구석에 모집고 하는 거 아, 연습할 땐 충분히 여러 번 당해봤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자 그런 것을 또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자 연습 때에 보여줬던 느꼈던 그런 것들을 실전에서도 놓치지 않고 있네요. 김동건과 김윤환 선수가 무너지고도 조성우, 조일찬, 김동근 나와서 네. 3승을 만들었어요. 아, 예, 좀 아쉬운 대표적 능력을 민창기 선수가 좀 보여줬고 아, 이성원 선수의 빠른 합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아, 김동 선수가 정말 진짜 환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네요. 끝까지 되게 움직임 있는 활발한, 예, 정말 액티브한 이런 태타전 능력을 김동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시작부터 좋았죠. 예, 민창기 선수의 전진 발음을 먼저 발견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눈치를 봐가는 센터 싸움을 절묘하게 잘했어요. 예, 와, 이 민창기 선수는 오늘 꼭 승리를 따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서 경기를 펼쳤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올리다 보니까 민창기의 그 저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예. 정찰 능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틈을 줘야 민창기 선수도 따라가는 것인데 틈을 안 줍니다, 김도호 선수가. 멀티를 하면서도 계속 칩니다. 계속 때리니까 민창기 선수는 수비 하는데 막았다 싶으니까 상대방은 멀티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예. 이 벌처 공략이 계속 이어졌고요. 예. 쉬지를 않고 움직인다 이거예요. 예. 이득을 봤을 때 그 득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뭐 유닛만 잔뜩 뽑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은 따라 잡힙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죠. 날아다니죠. 땅에서 지금 빙 돌아서 벌처들 돌아다니죠. 이러면서 5시 멀티도 찾았어요. 5시 멀티도 가서 찾은 게 아니라 하드 벌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SCB가 내려가는 걸 봤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맵 전체를 정말 활발하게 김동호 선수가 맵 전체를 장악하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되게 쉬워지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시간을 안 준 김동호 선수입니다. 예. 노력하는 자에겐 또 하늘이 또 도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막 여기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일꾼을 만납니다. SCV를 부지런하게 상대 빈틈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뭐 걸리는 거예요. 네. 레이스도 계속 움직이고 벌쳐도 움직이고 벌쳐도 아래쪽 움직이고 SCV 딱 보죠. 예. 자 그러면서 사이조 네, 올라가려고 했는데 SCV가 내려옵니다. 예. 아 확장이구나. 네. 알았어요. 사이좋게 뒤따라가는 장면도 잠깐 보이긴 보이지만 네. 자 결국에는 네, 때리죠. 네. 아프게. 그렇죠. 그리고 본진에 있는 지금 병력도 활동하고 있고 드랍십을 실수지만 물론 실수지만 아 이런 병력들이 있구나 센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후에 센터를 또 뚫어버립니다. 예. 네, 정말 좋게 생각하려면은 김도 선수 입장에서는 다 좋게 생각이 들면서 다 전략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5시를 공략하면서 또 9시를 가져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공격이 계속 되면서 5시에서 제대로 된 자원 채취가 안 되다 보니까 김동 선수는 안전한 확장이 만들어진 거고요. 네. 자 이렇게 5세트 경기 끝이 났습니다. SX소울이 공군의 에스를 앞서기 시작을 했죠. 3대2 상황. 오히려 매치 포인트는 SX소울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6세트